어제 우리 시장 다시 한번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에는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 흐름이 나왔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오늘 개장하기 전 확인해볼 이슈들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이 페이지 어제장 이슈로 지금 잘못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었고요. 이 52주 신고가의 종목들을 함께 봤을 때는 방산 관련주들 그리고 이 배당 그리고 3분기의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오름폭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보인 채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국내 증시를 말 그대로 흔들어 놨던 하루였는데요. 이 때문에 해리스 정책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상승을 보였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나 친환경 관련주들이 대거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어제도 신저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30거래일째 팔자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엔비디아가 그 전날에 신고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과 맞물려서 SK하이닉스 장 초반에 보여줬던 1%대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한 채 상위종목 한국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목해볼 부분은 어제 외국인들이 이 코스피 시장에서 2,800억 원 가까이 팔아냈는데 대부분의 매도 흐름이 바로 삼성전자의 매도세와 맞물렸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지난 8월과 9월에 보여줬던 삼성전자의 매도 양보다는 10월 들어서 어느 정도는 매도 흐름이 완화되고 있다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현재 사들이고 있는 종목들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전력 쪽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 관련주들이나 실적을 앞두고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KT나 현대모비스와 같은 종목들도 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엔터주들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어제 기관은 코스닥 쪽에서 하이브를 대거 순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제 곧 있으면 방탄소년단의 진이 솔로로 컴백을 하게 되고 내년에는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컴백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죠. 덕분에 어제 2%대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연일 강한 상승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52주 신고가 쪽을 보시면 방산과 실적 관련주들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어제 파이버프로와 S&T 다이내믹스가 추가 상승을 보인 채 52주 신고가 돌파를 했고요. 3분기에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JB금융 파마리서치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단에서의 흐름들로 어제장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주도주가 부진했었죠. 반도체와 바이오, 2차 전지가 일제히 하락세를 이어가자 그 전날에 함께 상승했었던 이슈와 테마가 다시 한번 순환매 장세를 보였고요. 어제도 YG 플러스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비데이즈나 지니 뮤직과 같은 음반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 아파트라는 노래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블랙핑크의 로제가 K-POP 여자 가수 최초로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이 한강의 기적이 마무리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는 로제의 기적이 코스닥 관련주들을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함께 확인했던 방산 관련주들 어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대부분 이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북한이 러시아 측으로 파병을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결국 남과 북의 전쟁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크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 쪽에서는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향한 여러 가지 비난의 말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개다 혹은 미쳤다라는 막말들을 쏟아내면서 점점 남과 북한의 이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3분기에 이미 실적 기대감을 대거 안고 있었던 방산 관련주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크게 불거지면서 한일단조 상한가 안착했고요. 스페코 25%, 파이버프로도 24%가 넘는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원전 관련주들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는 미국 쪽에서 빅테크 관련주들이 원자력 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상승을 했다가 국내 쪽에서도 재료가 나오면서 지금 연일 2%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대통령실에서 올해 연말에 발표할 11차
2차 전력 수급 계획에 SMR을 포함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G2파와 피고그램, 서전기전까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장 안에서도 같은 이슈와 테마단에서의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또 시장에 새로운 재료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저번에 비만 치료제 때 부각이 됐었던 이 페노피브레이트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다시 한번 상한가 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국파마와 진양제약이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해당 이슈로 오늘 개장 이후에 비만 치료제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방산 ETF가 이제 미국 증시에 입성한다라는 소식도 단독 보도로 시간외에서 전해졌습니다. 이 플러스 코리아 디펜스라는 이름으로 내년 초에 미국 증시 ETF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올해 주요국의 수익률 ETF 1위를 보시면은 한국의 K-방산 ETF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대만, 인도 그리고 일본 그 어떤 ETF보다도 우리나라의 방산 ETF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내년에 미국에 입성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들의 수출이 최대치의 실적을 찍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미리 내다본 외국인들이 이미 방산주들을 대거 담고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급등에 대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증권가들의 시각도 대거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미 재료는 풍부했었죠. 일단 10월 22일에서 25일까지 폴란드 대통령이 국빈 방한을 합니다. 현대 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공장을 직접 방문한다는 계획도 전해졌고요.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K2 전차 계약, 10조 원 규모가 되는데 11월 11일에 본격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주와 실적 모멘텀, 여기에 ETF가 미국 증시에 내년 초면 입성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미 어제 크게 올랐던 방산주들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오늘장에서도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이슈와 맞물려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확인해볼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글로벌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 일정 저희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암과 관련된 학회도 있고요. 뭐 알츠하이머나 비만, 면역 항암제와 관련된 이 글로벌 제약 컨퍼런스 일정들이 12월까지 꽉 차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 다다음 주까지 있을 일정들만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해당 컨퍼런스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임상 업데이트라든가 신규 파이프라인을 공개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있는 만큼 행사 이슈와 맞물려서 함께 지켜볼 종목들 옆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도 이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환율이 급등한 채 마무리가 됐었는데 강달러 수혜 업종이 혹시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나 바이오 쪽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증권가 일각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강달러 수혜주들이 이번에는 수혜를 받아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추가적으로 점검을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주요 실적 일정들까지 함께 점검해보시면서 개장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기준으로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LG그룹주들 대거 실적 발표가 있고요. 오늘 새벽에 이제 테슬라 미국에서 코카콜라 IBM의 실적 발표 있습니다. 내일 가장 중요한 SK하이닉스와 현대차나 LG전자 실적 발표 국내에서 있고요. 금요일도 기아나 현대모비스의 실적 발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조금 더 바쁠 수는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M7 관련주들이 대거 실적 발표를 앞둔 만큼 실적을 대기하고 있는 현재 국내 시장 상황을 어떻게 점검할지 같이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면 우리가 배당주 늘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미 먼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은행이나 통신주 쪽으로 대거 매수 흐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0월 들어서만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 통신주 그리고 은행 관련주들의 매수 흐름이 이렇게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때문에 금융 고배당 관련 지수가 이미 7%나 오른 채 가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오늘 국내장 개장 상황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뉴욕 증시 그 자체만의 시그널도 잡아보면서 국내 증시 대응 전략 준비하시죠. 일단 3대 주요 지수 화요일장에서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계속해서 소폭이나마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랠리 계속해서 이어왔던 만큼 전날에 이어서 화요일장에서도 소폭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빅테크,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모두 다 하락을 했는데요. 이슈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국제 유가와 금값은 함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WTI 지난주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만큼 반발 매수세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2%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배럴당 72달러 선까지 올라왔고 금 가격은 2,750달러 선까지 크게 올라왔는데요. 이제 내년에 3,000달러를 바라보는 월가의 은행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MF 국제통화기금이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어졌던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거의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리스크는 있다,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말인가 자세히 봤더니요. 일단 세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전망치 올해 5.8%였다면 내년 말 기준으로는 3.5%까지 내려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거의 이겼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닐까 싶고요. 반면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3.2%였는데 내년에도 3.2%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려가지 않고 유지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성장이 정체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죠. 안정적이지만 불안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바로 이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를 꼭 챙겨보셔야겠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도 4.2% 결국에는 다시금 돌파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처음이고요. 내년 초에 4.5%까지 오를 수 있고 또 내년에 5%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는 만큼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하방 압력을 얼마나 강하게 줄지는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장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른 종목이 초록색 그리고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날은 전체적으로 오르고 내린 종목들 잘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아무래도 하락장이었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 방어적 성격이 강한 필수 소비재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 섹터, 금리가 경기와도 굉장히 연동이 많이 돼 있기 때문이죠. 산업 섹터가 큰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실적을 공개했는데 매출이 좀 예상을 하회했던 록히드 마틴과 GE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에서 하방 압력이 좀 가해졌다라는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빅테크만 이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아이폰 16 수요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치 마감한 이후 화요일장에서 쉬어갔지만 그래도 AI 토픽이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가 2%대로 크게 올랐는데 루프캐피탈은 목표 주가 500달러로 보고 있고요. 메타도 밤사이에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목표 주가 650달러입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23일 실적을 발표하는 게 바로 M7의 막내죠.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0.4% 밤사이에는 하락을 했는데요. 제프리스가 보유 투자 의견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 19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 195달러는 현재의 종가 기준 대비 약 10% 아래에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의견 제시하기는 했지만 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과 사업 모델에서 새로운 게 로보택시 이벤트에서도 없었던 만큼 다시 운영, 거버넌스, 현금 흐름 등으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아마 총 마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일 실적에서 총 마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이 주목하는 AI 관련주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새롭게 출시된 ETF가 있습니다. 바로 iShares AI 혁신엔 기술 액티브 ETF가 되겠는데 이 ETF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ETF를 주목해 볼 만한 이유, 또 신규 ETF를 특히 주목할 이유는 이 안에 편입돼 있는 종목들, 그만큼 시장 트렌드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종목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AI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블랙록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AI 관련주들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 국채금리 10년물이 결국에는 4.2%를 돌파했고 내년에 5%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살펴봤듯이 국제통화기금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 이겼다, 거의 이겼다라고 표현을 했죠. 다음 장 함께 같이 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둔화가 더디고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도 공격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데 동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페드워치의 기준금리 전망치 표를 보면서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페드워치 표를 함께 보시면요. 지금 11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9% 정도는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사실 내년 중순만 돼도 기준금리가 3% 초반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떨어져 봐야 3.5%, 그러니까 3%대 중반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금리나 기대감을 조금씩 낮추고 있는 시향이기 때문에 이런 여파들이 또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계속해서 면밀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시그널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빅테크 실적 발표 앞두고 경계 심리 일단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국내 증시로 불어올 훈풍이 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공격적인 금리나 기대감을 낮춘 시장이죠. 글로벌 금리 인하 속도 또 원달러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원달러 환율 1380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강달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종목들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지켜보셔야겠고요. 태양광주가 이날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국내 증시 태양광주 훈풍 이어받을 수 있을지는 체크해 보셔야겠고 테슬라, 방산주 각각 실적 앞두고 또는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었는데 국내 관련주 어떤 흐름을 보일지 연동이 될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화요일장에서 잡을 수 있는 시그널들까지 포착해봤습니다.